지난 4월에 본격적으로 발행한 경기 지역 화폐를 홍보하고자 경기도가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1개 시군을 돌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하는 일명 게릴라 데이트 투어를 펼칠 계획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그첫 테이프를 의정부시에서 끊었습니다.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역 앞 광장에 대형 버스로 만든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일명 경기 지역화폐 게릴라 데이트 트럭. 발랄한 댄스 공연으로 사람을 모으더니 곧이어 유명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엔 의정부 전용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 유치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9월 말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 행사가 진행 중. 가입 방법과 혜택을 쉽게 알려주면서 사용을 돕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좀 살릴 수도 있고 10%에 대한 이익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만들게 됐어요. 경기도가 경기 지역 화폐를 좀더 도민 가까이서 알리고자 시작한 홍보 이벤트 게릴라 데이트 투어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민선 7기 경기도가 밀고 있는 핵심 정책. 발행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는 건 경기 지역 모두 똑같지만 인센티브 등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31개 시군을 돌며 홍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첫 출발을 의정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 시장, 그리고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돈을 쓰시면 이제 의정부에서도 절반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절반을 지원해서 한 6% 정도 또 많게는 10%까지 지금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는 10월 18일 경기 도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천을 마지막으로 이 데이트 투어는 마무리됩니다. 지역별 지역화폐 안내는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발행을 시작한 경기 지역화폐는 지난달 4월 말 기준으로 총 발행액이 2,24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